마지막으로 상아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 13학번에 재학 중인 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번에까지 해서 벌써 수시만 세 번째 다시 원서를 치르고 있는데요. 제가 원서를 좀 다시 치르게 된 계기는 일단 제 전공 적성에도 지금 너무 안 맞고 제가 하고 싶은 학과나 적성을 계속 찾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사학과인데 내가 왜 지금 여기로 왔을까? 내가 지금 이과를 왜 이쪽으로 왔을까 하면서 기획하게 된 코너가 바로 적성 찾기 쇼쇼쇼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자기 대학 간판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그냥 적성이나 자기 전공에 상관없이 그냥 대학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자기가 그냥 뭘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성 찾기 쇼쇼쇼나 쇼쇼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전공이나 적성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들을 자기 자신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코너를 이번에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번에만 해도 무려 수험생이 63만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숫자에 너무 놀랐는데요.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많은 수험생들이 아, 나 대학 안 갈 거야 아니면은 내가 아 엄마가 뭔데 난리야 약간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부모님하고도 이런 저희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가 이렇게 문자 같은 것도 이렇게 받으면서 직접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리고 또 심지어 전화 연결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또 하면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웬만하면 수험생들끼리 예, 많은 고민과 또 힘든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힘드실 텐데 다들 힘내시고 저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자기 전공 적성을 아 나도 좀 이렇게 맞게끔 잘 찾아가야겠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